뭐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3백을 들고 나온 쌍용의 네.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서울의 팬들은 좀 기분이 묘하실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쨌든 뭐 이철용 선수도 F서울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또 기성용 선수도 F서울 오기까지 명단 제외가 됐고요. 자 오늘 경기 주심의 휘슬과 함께 시작됐습니다. 왼쪽에 홈팀 FC서울 그리고 오른쪽에 하얀색의 원정팀 울산이 있습니다. 한국고 그렇죠. 그 사이를 자 홍철 좀 해봤습니다. 네. 홍철이 들어가는데요. 막사지면서 터치하고 그리고 슈팅 아파야 되지 않았습니다.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. 백악성 패스 주가요? 중앙쪽 오른쪽 대역으로 벗어났습니다. 백상호 후반 전에 조금 더 활기를 띌 수 있을 것 같은 양팀의 경기인데요.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대로 어드밴티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 바코 잡아놓고 바코 바코 나갔습니다. 양한빈의 선방 앞쪽에는 지동환 이청용 지거차입니다. 오 연결되나요? 네. 골키퍼가 나왔습니다. 이청용 자 잘 찔러줬습니다. 오른쪽 측면 크로스. 아 여기서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거든요. 그리고 바로 크로스 올리는 것. 네, 뒤쪽에 있는 수비수 네. 이제 여름 선수가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이에요. 크로스였어요. 그러니까 승부수를 띄워봤는데 박진석 감독이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상호 잡았어요. 슈팅! 오! 옆으로! 오! 오늘 경기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었던 중거리 슈팅. 다른 선수도 아니고 나상호 선수가 슈팅했기 때문에 그 볼의 궤적을 끝까지 쳐다볼 수가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예. 네, 날카로웠네요. 전반적으로 이 선수는 잘 막아냈고요. 나상호 팔로스 아베체 조현우가 막아냈습니다. 조현우가 서울의 승점 석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. 와 마지막 주인공은 조현우였군요. 이거는 정말 경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? 정말 울산에게는 절망감을 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었고 네. 서울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승점 3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슈팅이었는데 조현우가 이걸 막았어요. 조현우 정말 울산에게는 절망감을 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었고 네.